꽃 모양이 정말 붉은 솜방망이처럼 생겨서 예쁜 여우꼬리. 화분을 드디어 저도 하나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산 야생화님께서 여우꼬리를 소개해 주셔서 저도 판매하는 날을 기다려서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요 친구들을 아니 요 친구를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우꼬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꼿꼿하게 위를 올라가면서 꽃이 피어 있다가 물기가 점점 사라지고 수분이 부족하면 이렇게 아래로 축축 처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위로 솟아있는 것보다 옆으로 처져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오늘은 여우꼬리들에게 물을 주려고 합니다. 여우꼬리를 물을 줄 때에는 위에서 분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면 관수를 이용해서 물을 줘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물을 주면은 꽃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요런 작은 친구들은 피어난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은 이렇게 붉고 예쁜데 아마 그 옆에 요렇게 친구들은 요런 친구들은 아마 물을 위에서 이렇게 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상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이번에 제가 물을 줄 때에는 위에서 주지 않고 저면 관수를 이용해서 주려고 합니다. 요 지금 색이 예쁘게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가위로 싹둑 잘라 주려고 해요. 이렇게 색이 변한 친구들을 잘라도 아직 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잘라도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주변에 꽃들이 많거든요. 과감하게 색이 변한 친구들은 다 잘라주겠습니다. 처음 모습보다 꽃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바로 요만큼, 이만큼이나 꽃들을 다 떼어내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면 관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미리 통에 물을 담아두었거든요. 이렇게 통에 물을 담아서 지금 이 화분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해서 물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흡수될 정도로 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전면 관수하기 편한 대야 같은 그걸 좀 찾아야겠어요. 오늘은 이 모습으로 물이 서서히 아래에서 위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니, 내일 정도 때
얼마나 잘 흡수가 되었는지 또 한번 봐봐야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면 건수를 할 때, 사용했던 물은 그냥 수돗물이기는 한데요.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그 예전에 영신다용님께서 챙겨주신 직접 만드신 천연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게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요거를 이 뚜껑으로 하나 정도로 해서 요 물에 살짝 섞어서 저면 관수가 되게 했습니다. 이왕이면 물을 먹을 때좀더 영양이 되는 걸로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물을 먹고 다시 싱싱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